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은방우잠입니다. 자, 저희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자라 매장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예이!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방문한 날도 엄청 큰 자라 쇼핑백을 들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자라를 아마 또 쇼핑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희 은방우 자매 영상 보시고 다음에 또 여러분의 자라 쇼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처음에 마네킹이 입고 있는 이 룩을 보시면 스트라이프 니트에 아래에 굉장히 이렇게 볼륨감 있는 벌룬 스커트를 입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들죠? 이 스트라이프 반팔 니트는 보시는 것처럼 좀 조직이 독특한 편이에요. 그리고 두께감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약간 시스루한 느낌의 스웨터는 안이 살짝 비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거 입을 때 안쪽에 블랙 브라 탑만 입고 입어주시는 게 훨씬 섹시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뭐 데님 입으셔도 될 것 같고 요 벌룬 스커트처럼 좀 귀여운 느낌을 입어주시면 너무 세지 않은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가방 너무 예쁘죠? 요즘 가방들은 로고 없는 게 유행인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건지 정말 모르겠는 좀 저렴해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걸 찾으면 너무 좋겠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알고 보니 자라 거 저렴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셔츠가요, 조직감이 너무 예뻐요. 스트라이프 선에 약간 그린 계열과 실버 메탈릭한 느낌의 선이 들어있는데 그게 좀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요 백도 보세요. 뭔가 미니멀한데 저 체인 끈에서 오는 건 좀 볼드한 느낌이어서 좀 여성스럽지만은 않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공간이 분리된 저 형태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짐이 다 섞이지 않는 게 너무 좋았고 마무리에 저렇게 손으로 뜬 것 같은 그 느낌도 뭔가 모르게 고급스럽습니다. 요즘 발레코어 하면서 발레리나 슈즈가 굉장히 유행인데 나는 너무 귀엽기만 한 것보다는 무심한 느낌이 신고 싶다 할 때는 이 플랫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에 또 스트라이프 셔츠인데 카라만 화이트로 배색된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의 셔츠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레이진 했는데 역시 나왔죠? 스트레이트 핏이고 크롭 기장이에요. 실착은 해보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기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크롭이지만 플레어. 여러분, 부츠컷, 또 뭐 플레어, 그리고 벨버텀 다 같은 유형의 바지입니다. 밑단이 살짝 넓어지는 소위 나팔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팬츠도 부츠컷 팬츠거든요. 근데 요번에 자라 데님 팬츠들이 너무 길어요, 기장이. 그래서 반드시 피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 팬츠들에서 요번에 너무 예쁜 건 라벨을 저렇게 빨간색 배색 실로 박아놓은 게 귀엽더라고요. 셔츠를 넣어서 입었을 때 저 부분이 포인트 컬러가 돼서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다른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의 스커트가 바로 이런 볼륨이 있는 스커트예요. 약간 오드리 헵번처럼 빵한 실루엣이 나타나는 그런 스커트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자라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은 것처럼 올 크림으로 입어주시면 좀 약간 고급스러운 이 스커트는 실제로 제가 들었을 때 소재의 묵직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저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뒷지퍼는 니켈로 노출되어 있어요. 가격대가 139,900원이에요. 그래서 스커트치곤 비싸다 느끼실 텐데 소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셔츠 굉장히 구조적이죠? 한쪽에서 리본을 묶은 것 같은 그런 셔츠고요. 뒤쪽에 제가 이런 스타일의 티셔츠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스커트 너무 예뻐요, 여러분. 눈여겨보셨다가 나 미니스커트 하나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스커트 추천드리고 싶어요. 허리 라인부터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입으면 핏이 굉장히 예쁠 것 같은 스커트였어요. 스커트들에서 유행하는 특징을 보시면 한 겹이 덧대어진 것 같은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요 스커트도 보시면 밑단에 하나를 더 레이어드해서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배색단이 유행이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자켓 기봉 찾고 계신 분들은 요 자켓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같지만 카라 보시면 약간 연미복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살짝 다른데 좀 유니크하죠? 세트로 되어 있는 바지는 59,9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니트는 마치 목걸이를 같이 한 것 같은 느낌이죠. 59,900원이고요. 좀 제가 좋아하는 와이드 핏의 팬츠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밑단을 되게 와이드하게 턴업할 수 있는 팬츠예요. 펑키한 로퍼를 입어주시면 귀여운 느낌으로도 완성하실 수 있고 와이드 핏 좋아하시면 이 팬츠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미니스커트의 롱 버전이에요. 기장이 긴 스타일의 펜슬 스커트가 있고요. 이렇게 블랙 슬랙스 안에 스트라이프 셔츠랑 같이 입으면 너무 깔끔하겠죠? 그리고 A세컨즈에서도 보여드렸던 데님 치마 랩형이죠. 이 스커트는 좀 탐이 났어요. 안쪽에 바지가 덧대어 있어서 입어도 좀 부담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봄하면 또 플라워가 또 만개를 했는데 이거는 살짝 뭔가 그린 듯한 쇠와의 느낌이 좀 강한 블라우스와 스커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미우미우 컬렉션에 왜 자켓 안에 후디를 겹쳐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보였었는데 자라의 그 느낌의 자켓이 있습니다. 저렇게 아예 후디가 붙어 있어요. 너무 똘똘하죠? 후디를 굳이 챙겨 입지 않으셔도 편안하게 레이어드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봄이다 보니까 이런 찰랑찰랑한 블라우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기본 블라우스 없으시면 이 블라우스 괜찮아요. 굉장히 기본 핏이라서 입기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긱시크라는 말을 많이 보실 텐데 이런 아이템도 브런지하지만 이 밑에 뭐 플레어 스커트나 이렇게 단정한 느낌을 같이 레이어드해서 믹스매치한 느낌? 괴짜스럽지만 시크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의 룩이 유행 중이라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인 요 아일렛 블라우스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갔다 와서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제가 항상 요런 블라우스만 보면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아래쪽에 그냥 깔끔하게 데님 팬츠 하나만 딱 입고 벨트 하나만 딱 매주세요. 클래식 로퍼 같은 거 신어주시고 너무 예쁘겠죠? 옛날 뭔가 이자멜 마랑의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사랑하는 아이템 데님 아우터가 나왔는데요. 요즘 데님 아우터들은 클래식한 전통적인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저렇게 데님 미니스커트랑 청청 코디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이런 맘핏이 나왔네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지 트윗 소재의 클래식한 느낌의 벨트가 세트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리치맘 컨셉? 그런 느낌에 잘 어울릴만한 팬츠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찾고 계시는 스트레이트 핏의 팬츠를 발견했는데 길이가 너무 깁니다. 이 바지는 이름 자체에서도 풀 랭스다 보니까 아주 긴 기장이에요. 그래서 입어보시고 사실 핏이 맞으시면 기장을 수선해서 입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정핏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중앙 쪽 보시면 정말 딱 그 봄의 트위드.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죠. 그래서 트위드 자켓 코디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정말 트위드 자켓이고 자라에서 특히 자주 보이는 아이템은 트위드 자켓 같은 가디건이에요. 이 가디건은 마치 입으면 자켓같이 보이는 스웨터입니다. 59,900원이고 금장 단추가 달려있는 게 포인트죠. 작년에 이어서 롱 데님 스커트는 여전히 자라에 많이 있습니다. 55,900원이고요. 오히려 제가 작년에 구매했던 것보다 좀 깔끔한 느낌이라 하나쯤 더 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데님 팬츠는 특징적인 게 제가 벨트가 세트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블랙 트위드 자켓도 있습니다. 약간 소재가 자가드 느낌이 강한 자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무게감이 있는 자켓이고 99,900원입니다. 자, 열심히 참 아이템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팬츠는 조금 유니크하죠? 허리 절개선이 없는 팬츠고요. 그러니까 와이드 핏입니다. 이 셔츠는 굉장히 호두로드라고 살짝 시스루한 셔츠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오버핏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들은 게 X스몰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스트라이프 셔츠가 있는데 이 소재도 살짝 레이온이 섞인 것 같은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면보다는. 그래서 조금 부드럽고 찰랑찰랑하다. 그리고 요즘에 확실히 3월이 되면 항상 나오는 캠퍼스룩. 지금 이 블루종 자켓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뭐 플리츠 스커트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아주 숏 팬츠를 입고 큰 뿔테 안경 같은 걸 껴서 그 긱시크의 느낌을 살려주시는 게 올해의 포인트입니다. 그 자켓을 옆에 코디 보시면 좀 힙하게 입혔죠. 저런 와이드 슬랙스랑 매치하니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렇게 그린 스트라이프 숏 셔츠랑 제가 한번 네이비 팬츠를 대봤는데 그 느낌도 너무 예쁘죠? 저는 사실 이 팬츠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드로우 스트링이 달려있고 뭔가 사각 트렁크나 파자마에서 오는 디테일이잖아요. 저런 팬츠는 스니커즈랑 신었을 때 진짜 편안하지만 꾸안꾸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팬츠예요, 여러분.
이렇게 크롭 자켓에 데님 원피스를 매치한 룩도 있고요. 이 자켓은 앞에 버튼조차 보이지 않게 해서 굉장히 미니멀한 느낌이죠. 저희가 작년 H&M에서도 이런 셔츠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저 밑단의 화이트 부분이 여러분 포켓 안감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좀 유니크한 셔츠고요.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듯 다른 지금 네이비 셔츠를 주목해주시면 돼요. 그 셔츠는 정말 밑단에 화이트가 배색이 되어 있어서 셔츠로도 입을 수 있고 약간은 자켓 같은 느낌으로도 입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또 진심 예쁘다고 말했던 스커트는 이 벌룬 스커트예요. 벌룬이 짧으면 너무 귀여운 느낌이 강한데 얘는 롱 스커트인데 벌룬인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행거에 걸린 느낌처럼 민소매 카키색 니트랑 입어주니까 너무 분위기 있죠? 약간 휴양지 느낌도 낼 수 있고 그 밑에는 살짝 뭔가 버켄스탁 느낌이 나는 볼드한 느낌의 슬리퍼를 매치하니까 진짜 분위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년 코스에서부터 많이 보였던 정장 베스트 셋업인데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박민영님께서 요런 화이트 셋업을 입으셨죠? 너무 시크하고 예뻤는데 잘알고 있습니다. 팬츠 같은 경우에 보시면 허리단이 저렇게 날커팅 되어 있어서 약간 올이 풀린 듯한 느낌도 너무 예뻐요. 이 셔츠는 블루의 깔끔한 셔츠인데 소매 기장이 살짝 칼부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쁜 제가 베스트를 찾았는데 이 베스트 어때요 여러분? 마치 자켓의 소매를 자른 느낌이죠.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 밑에 그냥 블랙 슬랙스 입고 안쪽에 흰 티셔츠만 입어도 진짜 안구에서 꾸안꾸 된다고 했던 그 베스트입니다. 또 요즘에 코스에서도 많이 보였던 느낌의 약간 크롭 트렌치 자켓이 자라에도 있는데요. 굉장히 깔끔하죠? 아웃포켓이 굉장히 큼직하게 있어서 살짝 유틸리티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자켓이에요. 셋업으로 입을 수 있는 팬츠가 있고요. 팬츠는 79,900원. 작년부터는 정말 저렇게 셋업으로 입는 게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이죠. 그리고 요 플라워 모티브를 제가 찾았는데 제 추측컨대는 아마도 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미 모티브가 좀 트렌드로 오다 보니까 원피스나 약간 티셔츠 같은 거에 이렇게 꽃 모티브가 있는 벨트를 딱 묶어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죠? 하지만 약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런 것을 할 때는. 자, 이 딸기우유 핑크를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부인의 핑크 니트고요. 그 밑에는 정말 그냥 깔끔하게 데님 입으시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컬러나 핏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팬츠인데 가장 제가 구매한 H&M 팬츠랑 비슷합니다. 저렇게 페일 블루 그리고 스트로베리 핑크 약간 봄봄한 컬러의 니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니트 하나 사고 싶다 하시면 잘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즌의 포인트 컬러라고 말했던 레드 너무 정열적이죠. 진주 단추가 있어서 살짝은 좀 노블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라운드 넥으로 된 코랄 핑크의 스웨터도 나와 있고요. 뭔가 루즈하고 편안한 느낌의 스웨터는 아래쪽도 조금 편안하고 루즈한 느낌으로 여유있게 입어주세요. 그래야 좀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발레리나 느낌의 저런 리본이 주렁주렁 달린 스웨터도 있어요. 여기 안에 탑 입고 밑에 벌룬 스커트 입으면 진짜 그냥 영락없이 발레리나죠? 새틴으로 된 발레리나 슈즈도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추천드립니다. 제가 자꾸 장미 하는데 장미가 만개한 블라우스가 있더라고요. 살짝 입기는 쉽지 않겠다 싶었어요. 이 보여드린 요 블랙 스커트는 제가 작년에 구매한 거랑 같은 상품입니다. 스테디셀러인가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후디가 붙은 것 같은 자켓 또 있어요. 요번에 자라 매장 가보시면 이렇게 후디가 붙은 자켓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티셔츠인데 한쪽이 저렇게 셔링을 아예 잡아놔서 드레이프진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셔츠예요. 하나만 입어도 갖춘 느낌이 나기 때문에 35,900원이라면 저는 이 티셔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그레이 셋업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제가 한 10살만 어렸으면 입었을 것 같아요. 위에는 여유 있고 오버사이즈의 크롭 자켓이고요. 아래쪽은 스커트입니다. 앞쪽은 랩형의 플리츠 스커트를 입은 것 같지만 뒤쪽 보시면 바지예요. 자켓은 89,900원이고요. 소매단 보시면 마치 셔츠를 겹쳐 입은 것 같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저렇게 앞에 랩형으로 주름이 져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셋업이 아니더라도 그레이 단정한 가디건에다가 요 스커트를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조금 더 무난한 느낌의 블랙 스커트가 있는데요. 얘도 보시는 것처럼 뒤는 바지입니다. 주름이 한쪽에 약간 포인트로만 있어서
아까 그레이에 비하면 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건 요거예요. 하나 입고 싶다 하시면 블랙을 추천드리고요. 이 더블 브레스티드 자켓은요, 제가 작년에도 너무 예쁘다고 했던 그 자켓인 것 같아요. 기본 자켓 찾으시면 요 자켓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분위기 있는 오피스 룩 느낌도 있습니다. 오피스 코어라는 트렌드가 왔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심플하고 미니멀한 약간 셋업 유드를 입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마네킹 보시면 저렇게 네이비 자켓 같은 가디건 안에다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를 겹쳐 입은 느낌? 너무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버전의 이런 프레피 룩 같은 느낌이죠. 가디건은 59,900원이고요. 이 스커트 보시면요, 얘도 역시 안쪽에 바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단과 허리단에 화이트 원단이 덧대어 있어서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희 은방울 자매가 오랜만에 자라 매장 둘러보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봄맞이로 해서 한 번쯤 자라 매장에 구경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 영상 예고를 살짝 해드리자면, 오늘 영상에서 저희가 다 담지 못했던 신발이나 가방 류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저희 은방울 자매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